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는 화학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나눠볼까 하는데요. 사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화학 업종들에 대한 우려도 함께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업종이 유망한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갈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사실 화학 업종들이 지금 우려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정유주 자체도 그렇고 좀 전체적으로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업종 매력도가 있습니까? 업종 자체는 좋지 않다. 근데 네. 모든 업종이 그렇듯이 계속 무한정 계속 나쁘기만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화학 업종도 지금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지만 계속 바닥을 최바닥을 찍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하지만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과정이 분명히 나올 거고 그게 네. 빠르면 내년 1분기부터는 좀 턴어라운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화학 업종의 가장 큰 핵심은 이제 원자재 가격하고 제품의 판매 가격의 차이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 대부분의 이제 순수 화학을 만드는 업체는 에틸렌을 원료로 쓰거든요. 그래서 에틸렌과 나프타의 스프레드 마진이 손익분기점이 280불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화학 업종이 다 박살이 났을 때 막 130불까지 빠졌거든요. 네. 뭐 손익분기점에 반토막 나는 수준까지 빠졌는데 지금 이제 소리 소문 없이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280불이 손익분기점인데 7월 달에 한번 276불 거의 손익분기점까지 왔다가요. 네. 2분기에 지금 조금 빠져서 한 240불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게 올해 하반기에 회복돼서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유가가 빠졌지만 이 정유 쪽에서 정제 마진이 손익분기점 한 4불에서 5불 정도 수준인데요. 네. 유가가 빠졌으면 최근에 80불대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배럴당 지금 손익분기점 훨씬 넘은 정제 마진이 지금 12.6불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정유 화학 업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스프레드 마진이 회복된다는 게 지금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역시 수요 단인데 수요는 사실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뭐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에서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출을 제한함에 따라 공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수요와 공급단에서 좀 전반적으로 좀 타이트한 현황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석유화학 업종이 다 빠진 건 아니에요. 그중에 충분히 스페셜티 화학,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드는 화학 제품. 네. 아니면 이제 화학 제품 간에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죠. 이런 태양광과 엮인다든지 아니면 2차전지 소재 땅과 엮인다든지 네. 아니면 IT 제품과 엮인다든지 하는 이 하이브리드 화학 제품은요. 연초에 코스피 지수가 한 달간 코스피는 약 4% 빠졌고 코스닥은 약 6% 빠졌는데요. 이 상위 화학 업종, 소위 말하는 하이브리드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훨씬 지수를 초과한 전체 그러니까 상위학 업종 평균은 5.3% 수익이 났습니다. 한 달간 상승이. 한 달 동안요? 네. 네. 그중에 뭐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화학 업종 같은 경우 네. 2차 전지 소재단과 결합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된 코스모 화학은 52%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최근 한 달간입니다. 그러니까 연초부터 따지면 100%가 넘고요. 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소재단을 하니까 22% 상승률이 나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것은 이제 원래 세제 원료를 만드는 랩이라는 세제 원료를 만드는 이수화학인데 네. 이게 폐배터리 관련된 아 폐배터리가 아니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소재와 관련된 부분과 연결돼서 85%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화학 업종 내에서도 다 빠지는 건 아니고 충분히 차별화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회사는 투자 관점에서 상당히 매력도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업종별로 조금 차별이 된다. 그러니까 화학 업종도 같지만 종목군별로 좀 선별적인 네.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부진한 성적을 기록한 종목들도 있었을까요? 네, 네 부진한 네. 성적을 기록한 네. 역시 순수화학 업종인데요. 이제 그 아까 에틸렌 관련돼서 마진이 아직 회복이 안 됐다고 했는데 뭐 롯데케미칼이라는 대표적인 순수화학 업체고요. 대한유화, 네. 그다음에 효성화. 이런 회사들이 크게 많이 빠졌고요. 다만 조금 특징적인 거는 이 IT 소재 쪽도 하고 전자 소재 이 2차 전지 소재단도 하고 있는 SKC가 최근에 20% 넘게 빠졌고요. 근데 태양광 내에서 하나솔 그러니까 화학 업체인데 태양광 사업을 네. 하는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뭐 20% 넘게 최근 한 달 동안 수익이 나왔는데 OCI 같은 원자재단에서는 또 12% 하락이 나오면서 굉장히
업종 내에서도 종목 간 차별화가 좀 심화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같은 업종이라도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스프레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스프레드 마진이 커질수록 네. 당연히 이 석유화학 업체가 높죠? 이익이 늘어나고요. 스프레드 마진이 벌어질 때 선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은 스프레드 마진이 벌어지는 단계는 아니고 축소되는 단계긴 하지만 네. 다시 벌어지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조금 발빠르게 벌어지려고 하는 초입 구간이니까 좀 더 네. 먼저 좀 선투자해가지고 좀 네. 길게 긴 호흡을 해서 봤을 때는 내년에 스프레드 마진이 아까 말씀드린 기준점 280%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매 주마다 증권사에서 네. 각 석유화학 제품별로 스프레드 마진이 나옵니다. 그건 굉장히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셔서 딱 돌아서는 시점에는 그때 늦고요. 네. 차이가 축소됐을 때, 그러니까 손익분기점하고 지금 현재 스프레드 마진이 축소됐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초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의 투자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금 축소되니까 네. 롯데케미칼이 연간으로는 이익이 90% 가까이 지금 빠짐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다시 조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은 아마 이 스프레드 마진의 회복을 기대를 하고 아마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가격적으로 엄청 싸진 거죠.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순수화학 업종을 눈여겨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이미 오른 코스모화학이나 이런 걸 눈여겨보면 좋을지. 지금 당장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코스모화학이라든지 네. 이수화학이라든지 이런 네. 2차전지 소재단과 연결된 네. 아니면 태양광과 결합된 하나솔루션이 당장은 매력 있어 보이지만 네.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 에틸렌과 나프타의 이 스프레드 마진이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그럼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순수화학 업체들이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격적으로 네. 너무 부담이 없는 상황이라서 순수화학 업종도 이 버릴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에서는 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더 뭐 코스모 신소대라든지 코스모학 뭐 이수학 같은 회사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뭐 그게 무한정 계속 내년까지 이어지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단기는 하이브리드 화학 업체, 장기적으로는 순수화학 업체를 꼽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뭐 내년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순수화학 업체는 괜찮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는 순수화학 걸까요? 업체 중에서 네. 순수화학 업체 중에서도 네. 아까 말씀드린 스프레드 마진이 벌어지는 회사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이브리드 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뭐 2차 전지와 결합되어 있는 화학 업종들 그 가운데서도 뭐 종목군들 뭐 코스모화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하이브리드 화학 업체가 주가로서 일단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요. 두 배가 네. 거의. 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순수화학 업체인데 이제 완전 태양광 업체로 일단 탈바꿈을 하려고 네. 하고 있고요. 가장 핵심은 미국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했어요. 2.4조 이제 추가적으로 투자하면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 전체 원소재단부터 원소재 관련된 회사도 또 이제 그 지분을 20% 갖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폴리실리콘을 안정적으로 조달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세제 혜택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죠. IRA 세제 혜택에 하나솔루션이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제 혜택 받은 경우에 1기가와트당 935억의 보조금을 받거든요. 네. 그러면 하나솔루션이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려면 7년에서 8년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이 보조금 효과로만 2년으로 단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하나솔루션이 세제 혜택,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효과를 많이 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미국의 유럽에서는 판매 마진이 좋습니다. 고마진을 파는데 태양광 미국과 유럽 쪽의 매출 비중이 60%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유럽 단에서는 이제 30기가와트에서 39기가와트로 연초에 했던 것보다 계속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태양광이 자체가 타신 재생에너지 대비 이 발전 단가라든지 발전 비용 그리고 설치 기간 자체가 짧기 때문에 태양광은 앞으로 좀 계속 좋아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잘하고 있는 하나솔루션이 세제 혜택을 받고 가장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투자한 거에 대한 계속 회수 효과가 좋을 것이다. 그리고 기술력도 가장 뛰어납니다. 태양전지 효율 자체가 업계에서 가장 최고 수준이어서 미국에서 이미 가정용과 상업용에서 점유율 1등을 하고 있고요. 이 기술적으로 가장 높은 기술로 보는 게 이 페브로스카이트 텐덤인데요. 페브로스카이트 텐덤 좋은 거가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 셀 자체는 효율이 29% 정도 수준이 최대 맥시멈인데 네. 페브로스카이트 텐덤 셀 같은 경우는 44%까지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페브로스카이트 텐덤 셀 같은 기술력에서도 하나솔루션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이제는 기초석유화학 회사에서 완전 태양광 회사로 탈바꿈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주가가 지금 프리미엄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네. 만약에 항상 예측 불가잖아요. 어떠한 그 상황에서든 갑자기 뭐 15%에서 20% 조정이 나온다. 그럼 너무나 좋은 매수 기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기업 하나솔루션 언급을 해주셨고요. 조정 시에 접근해보면 유효하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또 궁금한 기업이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최근 가장 큰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해준 화학 기업 중 하나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이수화학도 굉장히 심플하게 합성세제 원료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연성 알킬벤젠이라고. 근데 이 세탁 세제 수요 자체가 정체된 건 아니고요. 연평균 3% 정도 성장을 합니다. 가장 큰 시장이 인도거든요. 인도에서 강자형이 중요한데 인도는 이 이수화학이 쓰는 이 연성 알킬벤젠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분말 세제를 쓰거든요. 그래서 인도 관련돼서 이 분말 세제가 이 연성 알킬벤젠 세제 그 소재단으로 쓸 경우 엄청나게 이 부분이 인도 같은 경우는 세제 수요는 전체 전 세계는 3%지만 인도 같은 경우는 15%가 넘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만약에 이게 잘 랩 관련된 알킬벤젠 수요가 커질 경우에는 이수화학이 본업인 합성세제 원료단도 매출과 이익은 꾸준히 안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수화학은 말씀 주신 대로 2차 전지 모멘텀에 올해 2.1기가와트의 전고체가 2030년까지 160기가와트로 연평균 네. 성장률만 60%가 넘습니다. 당연히 매출과 이익단에 반영될 경우에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수학은 계속 매출과 이익이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전고체, 이 고체 전해질 개발할 때 그 수분 안정성에 굉장히 취약한데 이 황화물이 미량의 수분만 접촉해도 이 수소가스가 발생해요. 황화수소가스가 발생하는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황화수소 억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이수화학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진입 장벽이 있다. 그래서 이수화학 같은 경우는 매출단에서 올해 2조 1,600억, 내년에 2조 4,500억, 그다음에 뭐 2조 8,000억. 네. 꾸준히 매출과 이익이 30%씩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역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수화학도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사서 샀을 경우에 지금 시점에서 당연히 물릴 확률이 매우 높고요. 네. 하나솔루션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20% 조정이 나오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화학 업종 그 종목군들은 좀 접근하기가 부담스러운 네. 자리예요. 그렇다면은 대표님께서 이런 화학 업종 중에 가장 좀 눈여겨 보고 있는 탑픽 종목이 궁금한데 간략하게 투자 포인트까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저는 하이브리드 업종 중에 싼 걸 찾느라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네. 그나마 제일 지금 싼 게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롯데 정밀화학 참 재밌는 게요. 이 염소 계열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그린 소재 단에서 암모니아하고 셀룰로스도 합니다. 근데 이 암모니아, 셀룰로스, 염소 계열이 고르게 판가, 피도 올라가고 물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그린 소재 단에서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수소를 저장하는 용도로 써요. 그래서 롯데케미칼과 시너지 효과를 누려서 이 수소 관련된 그러니까 국내 암모니아 전체 수입 물량 연간 140만 톤 중에 90만 톤을 이 롯데 그 정밀화학이 하거든요. 근데 이 암모니아가 수소의 저장 용도로 쓰이지만 이 아크릴로 니트릴, 그러니까 비료, 그다음 뭐 질산 관련되거든 공업용에도 상당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 유일하게 이 암모니아 단만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어서 이 암모니아 관련된 이 비료나 질산 그리고 공업용 단에서 수요가 늘어날 거고 암모니아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을 보고 있고요. 이미 울산에서 암모니아 수요가 작년에
39만 톤으로 약 35% 증가할 거고요. 2024년까지 53만 톤으로 50% 단에서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수소 네. 모빌리티, 수소 연료전지, 수소 벙커링 등 수요가 증가할수록 수소를 저장하는 암모니아 수요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재미있는 셀룰로스인데요. 네. 셀룰로스는 대체 단백질 있잖아요. 네. 그 비운드 미터 아시죠? 이 대체 단백질이 연평균 한 30% 가까이 성장하거든요. 이 대체 단백질의 소재예요. 이 셀룰로스 애니코트라는 게. 그래서 이 셀룰로스 관련돼서도 연간 2,000톤씩 증설합니다. 그래서 셀룰로스 모멘텀도 네. 갖고 있는데 이 회사 자체는 본업은 문제가 없는데 네. 그냥 석유화학 업종이 다 빠지니까 롯데정밀화학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롯데정밀화학 가장 이 하이브리드 업종 중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 네. 들어가기 가장 좋은 하이브리드 업종의 화학 업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화학 업종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